형, 내가 형 전화 빨리 끊는 줄 알고 형 보여주려고 약 먹었는데 형이 늦게 와서 내가 죽어버렸다. 안녕하세요. 미래 예측 상담소 고임의 박진우입니다. 선생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신당 한결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살도 유전이다. 모든 사람이 참 행복하게 순탄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운명적으로 보면 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비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무당이 할수 있는 거예요. 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질병들은 60% 유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살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니 자살도 유전이다 이거죠. 자살한 집안에 자살기가 있어요. 쉽게 사람들이 말하면 아, 저 사람 뭐에 씌어 갖고 죽었다. 그랬을 때그 사람의 우리가 진홍이구시나 망자구슬 했을 때 조상을 들여다보면 그 위에는 반드시 자살기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신기반기합니다. 자살도 가족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우리 조상님의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예. 역시나 똑같은 말입니다. 암 유전 내력이 있으면은 10명의 자손 내력이 있으면 그 10명이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두세 명이 암 유전인자를 봤죠. 아,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명의 자손이 있으면 그 자살의 유전인자를 받는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상담을 해본 결과 한 두세 명이 있다 이거죠. 저희 무당들은 그 자살기를 좋은 데로 보내드리고 원흉을 뽑아야 돼요. 원을 풀어드리고 한을 풀어드려서 네. 그 집안에 안 좋은 자살이란 내력은 없애버려야 되죠. 그걸 할수 있는 게또 저희들 무당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혹여라도 내가 원하면 자살 가족력이 없는 집에 태어날 순 없나? 그렇게 너무 슬프잖아.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 내력이 자살 가족력이 있대. 슬프죠. 그것도 내 팔자고 내 숙명이죠. 뭐 제가 뭐 무당 되고 싶어서 된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자살인자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자살을 안 해도 배우자가 자살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야, 어떻게든 그러면 그쪽으로 막 몰아가는구나, 그죠? 그렇죠. 예? 자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살 인자라고 했는데 예. 그게 뭐예요? 사람마다 있다면서요? 그거는 사주 명리를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사주팔자 속에 뭐뭐뭐가 있어요. 뭐뭐뭐 중에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뭐뭐 사주팔자 속에 하나가 들어있죠.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살을 하고 나면 어떤 그 사람들만의 사후 세계가 따로 있습니까? 카테고리가 이렇게 분류가 따로 되나? 저도 자살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지만 명쾌하네요. 저희들이 무당이니까 접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망자구슬 할 때. 접신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이승의 세계에 또 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자구슬 해서 저희들이 좋은 데로 가시게끔 만들어드리는 길 역할을 해드리는 게 저희들 무당입니다. 지금 방금 넌지시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살한 영혼,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만난 경험이 있다. 있죠. 전봇대 옆에 지방령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지방령이 돼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분들도 억울하게 죽었거나 네. 아니면은 자살했거나 항상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원래 망자들은 다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연하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들의 영혼이 좀 많이 억울하고 네.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연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망자구슬 했을 때는 자살을 실수로 해갖고 죽은 망자도 있었어요. 자살을 실수로 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무지랭이 때였는데 네. 약을 먹고 죽는 시늉을 나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구슬 해보니까 그 죽은 귀신이 망자가 와가지고 형, 내가 형 전화 빨리 끊는 줄 알고 형 보여주려고 약 먹었는데 형이 늦게 와서 내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았어, 지금. 그래서 좀 슬프더라고요. 또 다른 사연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술을 먹고
바닷가 갯가를 거닐다가 그냥 물에 뛰어든 거예요. 네. 무릎까지 와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죽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뇌졸중 환자였어요. 다리를 헛디던 거예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실수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술을 먹으면 이성의 끈이 놓아지기 때문에 네. 그 귀신들이 잘 달라붙어요. 네. 그래서 수살기란 거 들어봤죠. 그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자살했다고 판명이 되지만 그분들은 수살기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고 이제 일맥상통이 되는 거죠. 아, 무섭다 이거는 좀. 이게 지금까지 듣는 분들 중에서 나도 혹시 우리 집에서 그런 미래가 예견된다면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점을 봐야죠. 집안 내력에 자살기가 있으면 그거 풀어내면 돼요. 또 내가 내 사주팔자에 자살의 유전인자가 많이 있다 그런 것도 막아주고 풀어내면 되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 저 한 번. 뭐 세상에 미래를 많아서 자살하겠어요? 그쵸? 전 없대요. 다행이다.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황교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